네,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재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R&D 정책과 R&D 제도, 그리고 R&D 감사의 환류, 이런 제목인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하고 이제 저 개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연구위원으로 R&D 정책 업무들도 수행을 했고, 또 변호사 이기 때문에 또 R&D 관련된 정책을 이제 제도화하는 업무들도 주로 했었고요. 또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을 해서 특히 이제 R&D 감사 관련된 사항들도 실제 이제 실무를 했습니다. 또 원래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R&D 또 연구도 해봤는데요. 그런 네 가지들을 사실 다 경험해본 것들을 좀 토대로 오늘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감사와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개발 우리 과제, 어쨌든 간에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연구개발 기관이나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수행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해둔 형태로 기존도 그렇고 지금도 과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연구개발 기관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분들께서 연구 수행하시는 거고, 중간에 있는 아까 전담기관 말씀 앞에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문기관이 부처를 대행해서 과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각 부처마다 이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관리 툴이 다 달랐습니다. 달랐다라는 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처의 사업은 부처 규정대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사실 연구자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고, 같은 과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수행하는 부처가 다르거나 전담기관이 다르면 과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R&D 정책, 이런 규정들이 너무 달라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정책에 따른 제도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입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은 그 개별 부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개발 과제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한 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처별 법과 규정이 있다 보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일반법 형태로 총괄법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규정들보다 훨씬 더 우선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적인 사실 지위도 있어서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도 기존에 각 부처에서 하던 사업의 일부이고, 우리나라 이 과제의 다른 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룰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표준형 R&D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좋은 방향성이긴 하지만 도리어 기존에 있는 룰과는 좀 다른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내에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현재 취하게 된 상황이죠. 실제로 각 부처마다 일표와 같이 세부 규정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룰을 이런 개별 부처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상위에 있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있는 룰로 모든 것들을 통일화하다 보니까 현재 R&D 정책과 거기에 따른 제도,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연구자분들이 연구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과제의 적용률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근본적인 사실 한계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우리 그 전담기관이나 미국에다 달파와 같은 형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나 조직, 인력 등의 문제 해결도 아주 중요한 방안일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R&D 감사를 통한 환류로 충분히 개선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요, 그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부 부처
벤처의 그 수탁 과제,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한다라고 하죠. 연구자분들께서 과제를 선정하는 공모에 지원하셔서 협약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개별 부처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규정을 하나로 통일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작성해 놓은 것처럼 수탁과제,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발주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과제 예고, 공고, 선정, 협약, 특히 연구개발 관리, 과제 평가, 성과 관리가 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해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기본 사업이나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기본 연구개발 사업, 또 자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비교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수탁 연구개발 과제에만 과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 수탁 과제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기본 사업, 그러니까 각 기관, 특히 이제 제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그 25개 기관들의 개별 기본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별도 규정을 두면 그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유연하게 기본 사업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은 사용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특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기관들은 NST에서 이제 총괄 규정을 운영하고 있죠. 기본 사업과도 달리 자체 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개별 출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은 혁신법도 규율하지 않고요. 기관 각 내부 규정으로 자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룰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감사시, R&D 감사에 관련된 사항들과 실제 이제 기관과의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수탁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고 하는 부처, 특히 통일되어 있는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고, 기본사업 같은 경우는 각자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제3자가 왔을 때 R&D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이 내부 규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 R&D 감사를 하게 되고 특수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별동대 수색대처럼 별도 사업으로 규정을 운영할 수 있게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혁신법을 준용한다라고 표현을 해두면 나중에 결국 제3자가 R&D 감사를 하는 경우엔 규정에만 천착해서 사실은 내용들을 보게 되죠. 자체 사업은 더 독특한데요. 사실은 완전히 개별적으로 사업 규정을 운영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혁신법을 준용한다 또는 기본 사업을 규정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수탁 사업과 기본 사업 자체 사업, 그러니까 사실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인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특정한 규정 룰을 둘 수 있는 현재 룸도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정 적용에 대한 R&D 정책은 상당히 풍부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걸 R&D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 전환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획일화하고 좀 특수한 사업에 대한 혁신도전형,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제도 자체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현재 R&D 감사는 연구개발 기관이나 연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규정 등을 통해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R&D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룰은 룰대로 연구자들을 압박하고 앞서서 말씀 주셨던 R&D 정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과 괴리되게 제도는 약간 낡고 과거에 있었던 운영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표현만 쓰다 보니 사실 감사인의 입장에서도 그 규정대로 하지 않는 것을 사실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연구자분들과 현장에서는
정책과 이제 제도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문제들이 기존에 몇 년간 유사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로 충분히 저희가 정책 때 반영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미래지향적인 R&D 감사라는 건데요. 오늘 제목이 R&D 정책과 R&D 제도, 그 다음에 R&D 감사의 환류라는 부분인데 저는 정책이 제도화가 되고 그 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 연구자분들께서 정책으로 환류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우리의 관점인데요. R&D 관련된 감사 대부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감사 처분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서를 어느 정책하시는 분, 어느 제도 만드는 분도 보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곧 우리 현장에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런 형태의 감사 지적이 나오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R&D 감사는 단순히 그냥 그 연구자분들의 제도 규정에 제대로 된 지킴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R&D 감사의 환류, 그러니까 감사를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내용들을 토대로 저는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규정을 변화시키고 앞서서 말씀 주셨던 정민영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제도에 대한 변화는 그냥 정책에 있는 내용을 또 기존과 같이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현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존에 작동이 되지 않았던 특히 이제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제도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뒤에 또 말씀해 주셨던 그 실패랑도 비슷한데요. 기존에 있던 실패 사항들이 저는 R&D 감사로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정책으로 환류시켜서 다시 제도로 개정을 한다면 연구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저는 뭐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항들은 각 개별 분야별로 내용들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이 큰 틀에서는 감사가 정책과 제도 사이에 영향을 좀 미침으로써 연구자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실 여기서 좀 끄집어내는 게 이 감사를 통한 환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 저도 감사 사안들 특히 정책과 제도의 환류를 위해서 좀 제도 개선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지속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